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여러분은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는 보통 택배용지를 뜯은 다음 찢어서 버리는데 누가 굳이 조합을 해서 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버려도 불안한 마음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택배용지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덮어 씌우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우는 건데요. 우선 덮어 씌우는 방법부터 살펴보면 이건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패턴의 도장으로 개인정보를 덮어버리는 건데요. 별거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지 위에 이렇게 찍어서 덮으면 되는데요. 주소나 전화번호 위에 사용하면 패턴이 복잡해서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잘 보면 보인다는 뜻인데요.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이걸 알아내야겠다고 한다면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 번 찍으면 더 안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주소나 연락처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를 빠르게 숨길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변태 같은 놈들에게 잘못 걸리면 정보가 모두 오픈될 수 있습니다. 저는 택배용지에 나온 주소와 연락처를 깔끔하게 지우는 게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물풀이나 바르는 모기약 같은 느낌인데요. 택배용지에 바르면 정보가 마법처럼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지울 필요는 없고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확실해 보이죠? 저는 택배용지를 그대로 붙인 상태로 상자를 버려도 저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전혀 없어서 연락이 오거나 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일이 없는데요. 여성분들은 저와 다르게 많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조심한다고 나쁠 건 없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제품은 사이즈도 작고 완전 간편해서 집이나 사무실에 하나씩 비치해두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